또 오랜만에 부르네,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또 오랜만에 불러요. 또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이제 잔잔한 노래는 끝이 났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제 노래만 계속 반복되게 이것만 해놔야겠어요. 그 서영현님 목소리 들리셨나요, 여러분? 코러스에? 코러스에, 뭐는, 이런 거. 정말 싫어. 이거 다 서영현님 목소리예요. 또 언니와 같이 듀엣 한다는 생각으로 불렀습니다. 내일 또 언니 만나요, 서영현님. 내일 또 전통시장 촬영하는 날이어가지고, 내일 또 만납니다. 감미롭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갈무리 미스트롯 때 부른 노래입니다. 갈무리 커버는 역시 형씨가 최고네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BGM 켜고. MR이 좀 작았어요? MR, 그래도 이 MR이, 갈무리 MR이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제일 키웠는데, 걱정하겠다. 맞아요, 선홍님. 선홍님 말이 맞아요. 갈무리 MR이 다른 MR보다 좀 작거든요. 마스터링을 좀 안 해가지고. 영호때님께서 역사하는 분? 짠짠짠. 짠짠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려놔야겠다. 우리 미미와 미미또리와 정등당 친구들께서 장하온 삼행시 할게요. 네, 삼행시 파. 삼행시 또 오랜만에 삼행시. 장. 장사를 하는 사람. 하. 하늘에서 박사님 오셨다. 온 온라인 수업하는 유형. 네, 그냥 의식의 흐름. 그냥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쭈쭈리님 안녕하세요. 수빈님 안녕하세요. 내년 연말에 팬정모 할 수 있을지. 그랬으면 좋겠다. 내년 연말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예상해봅니다. 네, 드라곤 강님께서 5,000원 보내주시면서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쭈쭈리님 오늘 퇴근이 늦어서 지금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언박싱 했어요. 언박싱 아까 전에 했어요. 아까 전에 했어요. 아까 전에. 립스틱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립스틱 발랐어요. 레이디 댄저. 레이디 댄저 맞나? 레이디 댄저. 위험해.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늦게 왔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랑 함께 언박싱을 했습니다.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방송할 때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 마시는 걸 좀 줄였거든요? 그럼 물 이것밖에 안 마셨어요. 좀 마실게요. 곰탕태신께서 원곡보다 낫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몸도 빨리 모르지요. 네. 열심히 하는 하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쁜 말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면. 너무 감사해요. 요리사태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곰탕태씨님께서 장서영님과 OBS 촬영. 아이고, 안 보인다. OBS 촬영 가시는 분요. 잘 다녀오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곰탕태씨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독감주사 꼭 좀 맞으시고요. 우리 대사님께서도 3MC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우, 이거 안 보인다, 너무.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 휴대폰으로 할게요. 휴대폰이라는 게 아이 컨택이 너무 못해서. 그리고 이하느님께서 많은 분들 지금 하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응원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못 본 지 너무 오래나. 조만간 뵙길 축하합니다. 얼른 뵙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대사님께서 오늘 그거 3행시 해주셨습니다. 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대는 한! 하은씨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고 온! 언제나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봐서 좋습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 언제나 화이팅! 감사해요. 장영사님 안녕하세요. 안강미님 안녕하세요. 아, 이걸로 보니까 너무 잘 보인다. 누나 옷이 너무 예뻐요. 안강미님께서 이 옷은요, 여러분, 양희 언니가 선물해 주신 옷이에요. 김양 언니께서 선물해 주신 옷인데, 원래 이 벨트가 이 벨트가 아니고 다른 벨트인데 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되게 계절과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예쁘다. 근데 여기가 되게 조금 약해요. 여기가 찢어졌어.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입고 있죠. 옷 예쁘다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은님도 독감주사 꼭 맞으세요. 우리 쭈쭈리님께서도 하은님도 걱정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독감주사 언제 맞을까? 다음주에 맞을게요. 다음주에 맞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주에 꼭 맞으세요. 그리고 또 3MC가 떠났어요. 미미, 또리와 전화타 친구들. 장! 장소를 찾아보는 순간 하!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오! 온가족이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정희 선배님 한 번 뵀어요. 우리 안강민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운명이라는 난 여정희 선배님 노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때, 언제 한번 뵀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 어떤 걸 뭘 해야 됐어가지고, 이수진 선배님이랑 여정희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인터뷰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뵀는데, 인사드리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제가 몇 번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로서. 말해야 되죠. 이렇게 또 채팅으로 또 이름을 보니까 또 반갑네요. 좋아요 엄청 많아졌네요. 37표. 와,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소원 정만님께서 잘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23명은 좋아요. 23명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맞아요. 아, 대성님 생일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아주아로 신청해주시면 제가 생일 축하 영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쏠게요. 정상을 담아 영상 선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의 생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니, 또 삼행시가 또 올라왔네. 삼행시. 노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삼행시 한번 보고 노래 한번 할게요. 우리 또 곰탕택시님께서 장하우 삼행시 짠! 장미가 피었어요. 하! 하늘은 파랗네요. 온! 온 세상 그녀의 향기가 노래와 함께 피어나요. 어머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쁜 말을. 참, 여러분들은 어울려고 좋아요. 예쁜 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게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진심어린 사운드를 응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해야죠. 맞아요. 영무대님께서 오늘은 삼행시 이어가기인가 보네요. 하은님의 인기가 실감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여러분 없으면 못 살아. 예. 쭈쭈리님께서 곰탕김 센스 만점이에요. 오타 났어요. 맞점이에요. 네, 센스 만점이십니다. 빠르릉 댄스요? 빠르릉 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트로트 퀸에서 했었던 거. 트로트 퀸에서, 근데 옷이 다리를 못 벌리니까. 누구 말씀하신 거 같죠? 아니, 춤을 또 추고 싶어 한데, 옷이. 아니야, 그래도 출 수 있어.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비틀 지연이로서 지연이 언니 노래 한 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답게 말고, 삐빠빠 놀라 할 거예요. 삐빠빠 놀라 노래 아세요, 여러분? 삐빠빠. 놀라. 삐빠빠 놀라. 이거 하다가 또, 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